소리하지 마라.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구 역사에 이 나무를 한번 비보겠습니다. 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진 겁니다. 태풍에 쓰러진 건데 이거 뭐 동해에서다든지 해운대 구청에서다든지 아무도 신경 쓰나 없고 진짜 나무가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고 이미 다 죽은 나무입니다. 이 쓰러지가 있을 때 그때 다 죽은 나무입니다. 살아가 있을 때 그냥 곧바로 서가 있을 때도 거의 절반은 죽었다고 보는데 이게 쓰러지고 나서 죽은 게 자체가 진짜 너무 안 보기에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잘라볼 겁니다. 진짜 이거 자체는 진짜 너무 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나무를 자르다가 보니까는 나무가 톱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톱 자체가 톱다톱다 튑니다. 진짜 신경 좀 이렇게 신경 좀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마디 더 하셔야지. 한 마디 더. 한 마디 더. 아, 또 진짜 이만큼만 이렇게 잘라도 이 뿌리 자체는 뭐 땡기면서 걷어내야 되는데 아, 죽겠다. 아이고 힘들어. 이거 안 움직여 안 움직여. 택도 없어. 자, 죽은 나무 보이십니까? 진짜 이런 거는 하도 너무합니다. 아이고 힘들다. 당소 근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